시장을 움직인 이슈, 시장이 움직인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 안에서 증시를 또 큰 폭으로 움직였던 이슈 중에 하나가 저출생 대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상황을 인구 국가 비상사태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범국가적인 총력 대응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겠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공개가 된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76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는데요. 이에 윤 대통령은 2030년까지 한 명대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목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 전략 기획부를 출범했는데요. 이 기획부 안에서 교육, 노동, 복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회 정책을 담당하면서 정말 지금 겪고 있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라는 의지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가 된 이 저인구 대책 안에 어떤 내용이 있을지 한 가지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다뤄졌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주거 관련된 문제입니다. 주거를 해결하겠다라는 의지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 주거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제도 그리고 난임 해결 관련된 이슈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주거 관련해서는 이 주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대상 소득 범위를 넓히겠다라는 계층 확대를 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돈을 좀 많이 버는 고소득층의 이 소득까지 포함이 된 건데요. 올해는 1억 3천만, 이 부부 소득 합산이 1억 3천만 이하의 부부들에게 해당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하반기부터는 2억 원 이하,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 앞으로 3년간 최대 2억 5천만 원을 버는 그 가구까지 이 특례 대출을 받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계층이 확대가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청약 기회도 확대가 됐습니다. 이 부부가 되기 전에 각각 청약을 이미 받았더라고 하더라도 이 부부가 된 이후에 특별 공급 청약은 한 차례 더 받을 수 있게 그 기회가 확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주택 공급량 자체도 확대가 됐습니다. 일반 공급분 역시나 20% 이상으로 포함이 되었고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해당 출산 그리고 신혼 가구에 1.4만 부를 배정하겠다라고 공급 자체도 좀 늘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제도도 조금 더 확대하겠다, 힘을 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지금 가지고 있는 육아휴직 제도는 어찌 보면 좀 명실상부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내려지면서 남성 육아휴직 비율도 조금 더 크게 늘리고 그리고 조금 더 유연화된 육아휴직을 만들어보겠다라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주거, 육아휴직 관련된 저출산 관련 주가 움직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난임을 해결함으로써 근본적인 해결책에도 한 발자국 다가가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졌는데 지금 가입력 검사도 그렇고 이 부담률을 시술에 대한 부담률을 좀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난임책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관련해서도 바이오 관련주들이 또 기대가 됩니다. 난임 치료 관련주로 치바이오텍이라든가 테라제니텍스, 비스토스와 같은 관련주들이 움직일 것이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렇게 저출생 관련 대책이 나온 이후에 해당 일에 저출생 관련주가 좀 크게 움직였습니다. 꿈비,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 ASMG, 엔터와 같은 종목들이 정말 발표 이후로 크게 기대감도 가지기도 하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확인이 되었는데 그 움직임, 이 상승세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해당 대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계속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식회사 플래저의 김덕구 대표 그리고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정민 소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김덕구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DB하이텍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DB하이텍을 어떻게 보실까요? 보니까 이제 테슬라에 관련 뭐 납품 소식이 있었고 근데 이제 좀 신기한 게 요 뉴스가 사실 며칠 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뭐 저도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사실 이제 이슈에 굉장히 좀 목이 말라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분기도 이제 슬슬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다음 달부터면은 또 이제 2분기 실적들을 뭐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해서 이제 본격적 발표가 나오기 시작할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이제 주목을 받는 게 DB하이텍이라는 기업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본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뭐 8인치 파운드리 이쪽 부분에서는 그래도 꽤나 강자로 우리가 DB하이텍을 많이 주목을 했었죠. 근데 사실 AI 부분에서의 특히 이제 HBM 향 부분에서 좀 많이 소외가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DB하이텍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좀 조정을 많이 받은 대표적인 종목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또 이렇게 상승을 했던 부분들은 뭐 지금 테슬라가 이번에 중국에 완전 자율주행을 적용을 한다 이 내용들이 계속 호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테슬라 관련 종목들 좀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일단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좀 살펴보고 나니까 일단 뭐 오늘 급하게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다. 오히려 조금 더 7월이나 8월 정도에 조정이 나왔을 때 한 번 정도는 더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이렇게 무리하게 잡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봤고요. 일단 이번에 테슬라가 사실은 이제 반도체 공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어떤 차량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면은 뭐 팹리스업텍에 이제 위탁을 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이게 설계해서 만들어 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주문을 이제 흔히 말하는 하청을 많이 준다는 개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테슬라향 반도체를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ADAS 그러니까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런 핵심 칩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그 외 일반적인 이제 커머디티 칩을 만드는 부분에 좀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칩을 만드는 회사가 이제 이번에 중국계 미국 팹리스 기업이 이번에 6월에 지금 이제 실사를 나오게 됐다는 내용이 좀 빠르게 보도가 된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지난 이제 앞으로 이제 10월에 테슬라에서 실사가 나올 것이다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6월에 나온다 이 얘기는 사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6월에 나온다라는 얘기가 좀 빨리 나오다 보니까 아 진짜 테슬라가 지금 급하긴 급한가 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좀 이렇게 급등이 좀 빠르게 나온 거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 DB 하이텍만 단독 수주를 한 게 아니라 이 SK 키파운드리에서도 이미 지금 테슬라에 탑재되고 있는 이 반도체를 일부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DB하이텍이 또 강자라고 얘기가 나왔던 이 PMIC 이 제품군을 이제 빠르면 SK 키파운드리가 이제 7월에 양산을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부분의 수주를 좀 봤을 때는 DB하이텍이 오늘 좀 장중에 급등한 것은 너무도 기쁜 일이지만 좀 조정 여파가 좀 충격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만약에 그럼 10월에 이 팹리스 기업과 그리고 이제 이 테슬라가 동시에 이제 실사를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이 팹 중에서도 우리가 BCDOMS 부분에서는 그래도 강자인 이 하이텍이 조금 더 조명을 받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장중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존에 보유하시던 분들께서는 5만 5천 선 정도에서는 좀 이탈을 하시면서 좀 매도를 좀 내어놓으셔서 좀 찰시를 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만약 정말 테슬라와 또 이렇게 실사까지 좀 앞두고 있고 또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좀 특별한 조정이 없다라면은 5만 원에서 5만 5천 선 사이에서는 한 번 정도 또 매수 포인트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DB하이텍 아마 오늘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와 엮여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 상승 탄력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오고는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김덕호 대표님 의견으로는 오늘 시장에서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사실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맞겠고 다만 굉장히 괜찮은 재료이기 때문에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사이에서의 매수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테슬라에서 실사가 나오면 그때 다시 저희 DB하이텍 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업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종희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원전을 가지고 오셨고 어제 시장에서 좀 강력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슈도 많고 좀 모멘텀도 많은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지금 뭐 관련된 이슈 섹터 그러니까 테마로 봤을 때는 0.25% 상승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편차가 굉장히 좀 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쪽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슈가 좀 몇 가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나온 이슈가 뭐냐면은 전 거래일 때 좀 상승했던 이유가 지난 4일 때 그 유럽 원전 사업자 협회 그러니까는 EUR 협회라고 하는데 여기에 발전 분야 옵저버 회원 가입을 인증을 받았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발급받았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왜 좀 중요하냐면 유럽 지역에 이외 그 원전 사업자가 EUR 협회에 활동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자격이거든요. 부여하는 자격인데 이게 지금 SMR이든 APR 1000이든 원전 수출에 있어서 중요한 교두보를 좀 그 확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어느덧 회원가입 인증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기쁜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원전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좀 상당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몇 가지 우려할 요소들이 있긴 합니다. 먼저 일단은 그 올해 1월 체코 정부에 대해서 최대 4기까지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을 좀 발표를 했고 지금 현재 7월 때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가 이제 선정될 예정인데 일단은 지금 3파전에서 2파전으로 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지금 프랑스로 이렇게 좀 2파전으로 났지만은
인증서를 받았다는 것을 그 아까 말씀드렸던 EUR을 통해서 인증서를 받았다는 건 증시에서 체코 수주에 따른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왜 지금 이렇게 늦게 발급이 됐는지도 같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은 기대감도 남아있고 한마디로 좀 리스크도 같이 좀 남아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점을 좀 잘 가리실 필요가 있지 않을 것 같고요.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아직까지 지금 원전의 경우에는 결국 체코 원전에 따른 수주 기대감도 어느 정도 반영을 받고 있긴 하지만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모멘텀이 더 상당히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체코 원전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고 난 다음에 아 재료 소멸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이슈가 계속 좀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원전과 관련된 종목의 경우에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우리 기술 그리고 BHI가 그나마 좀 저는 괜찮은 걸로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이벤트적인 기관적인 부분으로 좀 따져서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좀 유의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이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기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 쪽은 워낙 뭐 여러 가지 이벤트도 많고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력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필연적으로 이제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사실 장기적으로도 괜찮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김덕호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입니다.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오늘 SK E&S와의 합병 때문에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약 2시 즈음에 SK 이노베이션 측에서 합병설에 대해서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좀 공시를 내렸습니다. 뭐 공시는 이렇게 하지만은 늘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합병설이 지금 부과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서비스죠. 그러니까 이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사실은 이 합병설을 좀 부각을 한 것도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에너지 기업으로서 사실 지금 너무 많은 분사를 뒀다라는 게 이 SK 그룹의 좀 단점이기는 했는데 뭐 물론 이제 공시가 나오긴 했습니다. 이 공시에 대한 내용도 뭐 언론 보도가 조금 뒤늦게 나온 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발언은 좀 더 일찍 나온 걸로 확인이 됐고요. 문제는 내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는 분이라면 이게 조금 걱정되는 좀 보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이제 21일인데 노세용 관장이 지금 이제 아트센터 태거 관련해서 1심 결과가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이제 서린 빌딩 안에서 지금 4층을 쓰고 있죠. 이 부분이 빠진다라고 부분을 봤을 때 E&S가 들어간다? 제가 알기로 그 E&S가 지금 7층인가요? 거기에 위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제 커지니까 이제 방 빼세요.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보도를 낸 건지, 뭐 이 부분까지 확인은 좀 어려울 것 같다. 혼자만의 생각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저희가 뭐 확인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좀 날짜 자체가 좀 애매하다. 그래서 조금, 이 상황을 저희가 뭐 좀 조명을 했을 때 날짜가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오늘 좀 이렇게 급등하는 거는 좀 조심스러워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위기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뭐냐면 그럼 이제 실제 이 합병 가능성을 주목을 해봤을 때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일단 지금 최태원 회장이 지금 오너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뭐 결국에 이제 재산 분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거론이 될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 알짜 회사의 주식을 만약에 할양을 하는 부분들이 나을지 아니면 이 부분들을 이제 좀 조정을 할지를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자산 5조 이상의 공시 대상인 기업을 이제 주산을 해보니까 이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총 213개로 이제 2월 달에 이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그룹 수가 삼성 같은 경우에만 해도 63개, 현대자동차가 67개, LG가 63개, 롯데가 98개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그룹들에 비하면 지금 너무도 많은 뿌리를 넓혀놨기 때문에 이 계열사를 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좀 봤을 때 SK 이노베이션이 이런 합병을 좀 추진을 해서 기업 가치를 좀 본인의 가치로 좀 끌어올린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뚜렷한 형태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서 좀 두실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폭발적으로 20%가량 상승을 했을 때는 조금 매도를 일부 하시는 게 좀 바람직했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번에 인터배터리 데이가 한번 진행을 했었죠. 제가 왜 인터배터리 데이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 SK 이노베이션의 실질적인 매출은 정유 및 석유화학 쪽 이쪽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주가 자체는 2차 전지와 똑같이 그렇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소수의 산업 때문에 내가 지금 발목이 묶였는데도 불구하고 본업은 인정 못 받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때문에 저라면 제가 만약 이 SK이노베이션을 그동안 좀 위창한지 믿고 투자를 했던 분이라면 지금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 네. 손바뀜이 좀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중 조정은 조금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는 게 아니냐 될까 오늘 좀 이렇게 5% 정도 좀 근데 오늘 보니까 거래량이 거의 2년 내 최고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더라도 사실은 뭐 일단 SK이노베이션 자체가 주가가 상당히 좀 무거웠고 또 오랜 동안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이제 판단을 좀 빨리 하시는 분들은 좀 지금이라도 좀 손절폭을 줄이겠다 이렇게 좀 접근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제 추가적인 좀 진부한 하락을 좀 대비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대신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 그룹 재편 그리고 지금 OPEC 플러스가 이번에 감산 연장을 지금 합의했죠. 그래서 지금 640만 배럴 가량을 지금 감산 연장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오히려 석유화학 부분에서는 레깅 효과 한 번 더 기대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일단 목표가를 만약에 좀 잡으신다라면은 뭐 이전에 고점이었던 이제 뭐 22만 원이 부분 돌파는 사실상 연내는 달성이 정말 어려울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네. 좀 보수적인 입각에서 봤을 때는 연중에 13만까지는 한 번 정도 반등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목표가까지 알려주셨습니다.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SK에 대한 아무래도 주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노베이션 같이 잘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아무래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김도코 대표님께서는 글쎄 지금 사실 SK이노베이션이 어떠한 부분에서 가치를 인정받는지를 보면은 앞으로 주가 탄력이 그리 강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